이것들은 법적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중국 법에서도 저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발음을 하실 때 주의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사는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이 빈도부사가 뭘까요? 부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빈도. 빈도란 말이 뭡니까? 출현한다는 거죠. 혹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앞에서 그 동사, 형용사의 동작 혹은 그 상태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자, 오늘 이 빈도부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방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도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의 출현 및 상태의 빈도를 수식한다. 자, 빈도부사 종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빈도부사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빈도부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으로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비슷비슷한 뜻의 부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요 짤 하이 예 이랜 랜랜 이짤 짤산 부시 장 종시 오월. 그렇습니다. 자, 번역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这个人昨天来过今天又来了. 이 사람이 어제 왔었는데 오늘 또 왔어. 자, 요 무슨 뜻이죠? 요는 한 번 이상 일어난 행동 또는 상태가 거듭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자, 이 요하고 짜이는 번역이 똑같습니다. 또 혹은 뭐 다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아, 이건 뭐 요는 또고 짜이는 다시야. 그 말이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우리말의 번역법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요와 짜이는 둘 다 또 다시라고 번역하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먼저 공통점 먼저 볼까요? 요와 짜이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일이 한 번 이상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는 발생한 그 일이 또 발생한 것이고 짜이는 발생한 일이 또 발생하기를 희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取得了 一个又一个的胜利. 우리는 여러 차례 승리를 얻었다. 자,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요의 앞, 뒤에 같은 양사를 반복하여 쓰면서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됨을 나타낸다. 一个又一个的.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뭐 두 번이란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 번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们取得了一个又一个的胜利. 느낌 오시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次我输了下次再来. 이번에는 내가 졌어. 다음에 다시 하자. 경기든 뭐든 했을 겁니다. 했는데 내가 졌다는 거죠. 이미 끝났죠. 그래서 下次再来. 다음에 다시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짜이와 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짜이와 요의 공통점은 둘 다 한 번 이상 발생한 겁니다. 요는 발생한 것이 또 발생한 것이고 짜이는 발생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느낌 오셨죠? 자,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们再不走就坐不上车了。 우리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차를 탈수 없어.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짜이는 가설문에 쓰여 가설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부사 또 지우든가 올려 쓴다. 이때 접속사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아도 된다. 가설 관계. 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정할 때 쓰는 접속사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如果 要是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문장을 딱 보시면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기준점은 바로 지우가 되겠죠.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要是再哭，小朋友就都不跟你玩了。너또 울면 아이들이 너와 놀지 않을 거야. 저렇게 야오시, 저 야오시를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니 짜이 쿠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买了一本词典，还买了一张地图。 나는 사전 한 권을 샀는데 또 지도 한 장도 더 샀어. 느낌 오시죠? 이 하이는 어떤 범위가 넓어지거나 보충됨을 나타냅니다. 내가 책을 한권 샀어요. 거기다가 뭐도 했습니까? 지도 한 장도 더 샀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장에서 보시면 이 하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너또갈 거니? 니 하이 좋음아? 니 하이 치마? 뭐 이런 식으로 하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는 뭐또 여전히 뭐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니 하이 챈 관마? 너 아직도 돈을 빚지고 있니? 저기서 보시면은 하이는 아직도란 뜻입니다. 자, 설명 보실까요? 하이는 어떤 현상이 계속 존재하거나 행동이 계속 진행됨을 나타냅니다. 뒤에 보시면은 첸이라는 저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도 돈을 빚지고 있니?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니환 첸관마? 부사일 때는 하이로 읽습니다. 근데 동사일 때는 후안을 읽죠. 자, 밑에 설명을 보십시오. 하이는 다음 절 단어로 그 발음에 주의해야 한다. 부사일 때는 하이로 읽고 동사일 때는 후안으로 읽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니 환, 첸, 관마? 너 빚진 돈을 환, 갚았니? 위의 문장에서의 치엔과 밑의 문장에서의 치엔은 용도가 다릅니다. 위의 문장에서의 치엔은 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때 밑에 문장에서의 치엔은 치엔관 이러면서 빚진 돈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너는 아직도 빚을 지고 있니? 이렇게 번역이 되고 밑에 문장은 너는 빚진 돈을 호환 돌려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들은 법적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중국 법에서도 저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발음을 하실 때 주의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 하이 첸 관마? 니환첸 관마? 그렇죠. 글은 똑같지만 읽기는 완전 다르게 읽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타 취, 워예 취. 얘는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두 가지 사실이 같음을 나타낸다. 그가 가면 나도 갈 거야.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죠. 맞죠? 니 취, 워예 취.
你吃我也吃，你喝我也喝，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예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这场大雨一连下了两天两夜. 이 큰 비는 밤낮 이틀 동안이나 연이어 내렸다. 이련 무슨 뜻이죠? 연거푸, 연이어란 뜻입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련은 어떤 행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거나 어떤 정황이 연속 발생함을 나타낸다. 번역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연이어, 연거푸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자주 수량사가 뒤에 따라온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리엔 뒤에는 수량사가 온다. 자, 지금 저 문장에 뒤에 있는 저 수량사는 뭐죠? 그렇죠. 바로 실량보호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한 문장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我今天一连参加了好几个会. 나는 오늘 잇따라 여러 회의에 참석했어. 보시면 이리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우지거라는 수량사가 있습니다. 저 수량사는 뭘로 쓰이고 있죠? 그렇죠. 바로 후이의 한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회의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把这篇小说一连看了两遍. 그는 이 소설을 연거푸 두 번이나 읽었다. 저 뒤에 있는 량변 수량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 수량사는 뭘로 쓰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량보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리엔이라는 저 부사 뒤에는 자주 수량사가 따라온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大家请他讲话，他连连摆手. 무슨 말이죠? 모두가 그에게 발언을 청했으나 그는 연신 됐습니다. 순사를 쳤다. 느낌 오시죠? 이 리엔리엔은 어떤 행동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반복이 빠르고 많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수는 없다. 바로 뭡니까? 어떤 것을 연속해서 나타내는데 그것이 막 아닙니다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안 해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리엘리엔 뒤에는 수량사가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타 리엔리엔 칼러 하우지비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연거푸 여러 번 봤다.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방금 그랬습니다. 리엔리엔 뒤에는 수량사가 오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他一连看了好几遍. 바로 이리엔 뒤에는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수량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느낌 오시죠? 저렇게 好几遍이라는 동량보호가 오면 되겠죠.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摆着手，一再谢绝我们的邀请. 무슨 말이죠? 그는 손을 가로지으며 우리의 초대를 몇 번이고 사용했다. 이자의 무슨 뜻입니까? 몇 번이나 거듭 뭐 이런 뜻이죠. 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에는 지난 기간 일정한 시간적 한계 안에서 행동이 거듭 진행됨을 나타낸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们一再劝告他别去. 우리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거듭 공고했다. 자, 劝告도 이중 목적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劝告他别去가 아니고 劝告他别去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도
그에게 가지 말라고 공고하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추행거 타비에치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가 가지 말 것을 공고했다.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 문장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已在请求老师住几天再走。 그는 선생님에게 며칠 묵었다 가시라고 간곡히 청했다. 연이어 청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자, 저 문장은 겸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겸음문입니까? 그가 요구했어요. 누구에게요? 선생님에게. 맞죠? 그래서 주어수로 목적어입니다. 자, 주, 수로죠. 누가 묶는 겁니까? 선생님이 묶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시는 다시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 라오시는 칭치우의 목적어, 주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겸어문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他再三强调了自己的理论。 그는 자신의 이론을 거듭 강조하였다. 再三도 이 자이와 똑같이 뭐 거듭 몇 번이나 여러 번 이런 뜻입니다. 再三은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됨을 나타내며 이 자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他再三再四的强烈推荐。 무슨 말이죠? 그는 여러 번이나 강력히 추천했다.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再三은 어감을 강하게 하기 위해 再三再四로 쓸 수가 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再三再四再五再六 됩니까? 안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他再三再四的强烈推荐。 느낌 오시죠?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考虑再三最后还是退学了。 그는 고민에 고민을 한 뒤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 짜이산 같은 경우는 부사입니다. 부사지만은 일부 동사들 뒤에서는 이렇게 동사 앞이 아닌 동사 뒤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왜? 짜이산 번역해 보세요, 여러분들. 번역 어떻게 되죠? 제3, 제4 뭐 이런 느낌도 있죠.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最近他不时的做噩梦。 무슨 말이죠? 요즘 그는 악몽을 가끔 꾸었다. 자, 不时의 뜻은 不时는 어떤 행동이나 현상이 자주 혹은 때때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이 부시는 어떨 때는 가끔, 어떨 때는 늘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저 부시는 뭐죠? 가끔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感谢你对我们不时关照。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늘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不时关照, 늘 관심 갖다. 느낌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不时는 어떨 때는 가끔, 어떨 때는 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문장 앞뒤, 그 어떤 상황에서 앞뒤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서 그걸 적절히 번역하시고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们都在不时的点头。 그들은 가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끄덕끄덕 이렇게 이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예, 누가 뭔가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고개도 가끔 끄덕이고 가끔씩 뭐 박수도 치고 이러겠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먼 장자이 이지 쉐시 한위. 그들은 자주 한 곳에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예, 제가 번역이 좀 이상할 겁니다. 자, 먼저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창은 어떤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어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뭐 그냥 동작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짜이 이치 쉐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중국어를 공부한다. 번역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번역은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저기에 이치는 함께라는 부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저 이치는 뭘까요, 여러분들? 저 이치는 명사예요. 어떤 명사죠? 장소 명사로서 한 곳, 한 장소란 뜻이에요. 왜? 짜이 명사 동사. 맞죠? 바로 짜이는 전치사로서 뭐뭐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면 뒤엔 당연히 뭐가 와야 되죠? 장소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치라는 부사가 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치는 사전 뒤져보십시오. 바로 명사로서 한 곳, 한 장소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은 워먼 창자 이치 쉐시 한위는 그들은 자주 한 곳에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한 곳에 모여서.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 창라이 可是 워부 장취. 그는 자주 오는데 그러나 나는 부장취. 바로 뭡니까? 자주 가지 않는다. 창의 부정은 부장이다. 그래서 可是 我不常去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혹은 부장 대신 뭘 써도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很小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可是 我很小去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常住在城里，很少到农村去。 무슨 말이죠? 그는 늘 도시에서 살며 농촌에 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자, 위의 문장의 창의 뜻은 동작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문장의 창은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다름을 가지고 뒤로 가서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他常常很晚才回家. 그는 항상 늦게서야 집에 돌아간다. 常常. 우리 많이 쓰죠, 여러분들? 常常은 창의 뜻과 같으나 그 정도를 강조한다. 장보단 좀 더 강한 의미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타부장창회자.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왜? 장창은 부장창으로 쓸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장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꿔야 되죠. 타부장회자. 그는 자주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장창주자의정리 很少到农村去. 무슨 말이죠? 그는 늘 도시에 살며 농촌에 가는 일은 매우 드물다. 방금 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이 장창 밑에 문장 보실까요? 장창은 어떤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됨을 나타내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타장주在城里很少到农村去. 느낌 오시죠? 바로 창의 뜻은 동작이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그 어떤 동작이 오랫동안 지속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장창은 첫 번째 바로 동작이 빈번하게 지속되는 것을 강조할 때만 쓰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每天早上总是在公园锻炼身体. 종시 무슨 뜻입니까? 늘 줄곧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에 공원에서 늘 몸을 단련해. 느낌 오시죠? 종시는 동작 행위 성질 상태가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러함을 나타내며 강조의 뜻이 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泰山的风景总是那样美丽. 태산의 풍경은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다. 그렇죠. 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조나 이런 데 보시면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시조나 이런 거 보면 저 태산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他常常写小说，偶尔也写诗。 그는 자주 소설을 쓰는데 가끔 시도 쓴다. 5월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이따금 간혹 일어남을 나타낸다. 장창 종시는 뭐였습니까? 자주 혹은 늘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5월은 그 반대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 장창 시의 小说 5월 예시에시. 예.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